안녕하세요.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의 꽃대신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는 2020년도 하반기 이제 우리나라죠. 대한민국 국운 좀 그때 애동한테 구군이요? 이게 요즘에 난리가 났습니다. 안 그래도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. SNS로 제가 인스타나 페북 이런 걸 하니까 어때요? 막 이러면서 하셨는데 그때 잠깐 잠잠해졌을 때였는데 후폭풍 일어날 거라 그랬거든요. 지금 한 번에 확산되는 속도가 높잖아요. 그러니까 인원이 팍팍 늘어나잖아요. 근데 기도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확산 속도가 높잖아요. 지금 한 명에서 그냥 여러 명으로 지금 물류센터도 막 퍼지고 그리고 무증상도 있고 침뭐 이런 걸로만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예전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. 이 침이나 이런 걸로만 없는 게 아닌 것 같다. 다른 그랬더니 걸로도 또그 얘기도 나온대요. 그이 침을 튀겼는데 이게 뭐 이렇게 공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걸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. 근데 지금 이렇게 확 퍼지고 그럴 때좀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. 그때 이 고비를 그래도 지금 확산이 될때확 되잖아요. 그래도 대신에 사망자는 많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마스크를 지금 더우니까 벗고 다니시고 이러고 하는데 정말 예전에 IMF 있잖아요. IMF 때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닥칠 수 있는 게 후바람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. 아, 이 지금 올해 코로나가요? 지나가고 하면서 서울대고 오히려 그러면서 몇달 뒤부터 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잠잠하게 하려면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무서워요. 마트도 못 가겠고 이제 택배도 못 시키겠어요. 저희 신어머니도 그러셨어요. 이게 끝이 아니야. 다들 조심해라. 터진다. 그게 더 무섭다. 이랬는데 이게 끝이 아닌 거 아니라고 아니에요. 이때 잘 넘겨야 돼요. 지금 좀 조심해야지? 네, 이것도 두 번째 터진 건데, 이게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또 터질 때는 더 무서울 거란 말이에요.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쪽으로도 그렇고,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, 저도 젊지만, 우리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, 소독 잘하고, 요즘에 마스크 벗고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. 저 들어오시면은, 저 여기 알코올 소독기도 있고, 손세정제도 있고, 마스크 없으시면 가져가라고. 요즘 없으신 분은 없지만, 진짜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. IMF 때보다. 그러고 나면. 그 폭풍까지 오고 나면. 그럼 하반기 좀잘 버틸 수 있을까요? 우리나라, 대한민국이? 하반기를 못 버틸 것 같지는 않아요. 못 버틸 것 같지는 않은데, 8월 넘어가고, 가을 되고, 이러면은 힘들다 소리들 나올 거란 말이에요. 제가 볼 때. 경제적으로. 그러면서 사건, 사고도 있을 거고. 이제 내년까지도 가요. 지금 잘 넘겨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확 터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진짜 힘들 거예요. 지금도 지금, 힘든데 더 힘들어질 수도 그렇죠.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. 언제쯤 다시 살아날까요? 그걸 지금 논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? 그죠? 근데 그렇죠. 좀 궁금해 하시죠? 아무래도 시청자들도 그렇고 선생님 인스타 팔로워들도 안 그래도 정책을 조금 중간에 또 내시진 않을까 싶기는 해요. 그 뭐지?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금. 예, 나왔잖아요. 다른 방편을 꼭 내주셨으면 좋겠고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. 꼭 내주세요. 왜냐하면 이게 회사들이 일하시는 데가 보통 문을 이렇게 닫아서 중지하고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물류센터 같은 데도 보통 일용직으로 많이 하시는 데잖아요. 그런 데들이 문을 닫게 되면 사건, 사고가 당연히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면 문제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난리가 날수 있잖아요. 난리 나는 곳들 생기는 모습도 솔직히 전 보이거든요. 그래서 걱정돼요. 그러면 무서운 일들이 또 생기니까.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코로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. 그래서 되게 지쳐 있는 분들이 많아요. 그렇게 지친 분들한테 응원 한 번만 해주세요.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진짜 코로나 사태 오면서 누구도 안 힘드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지치는 것 같거든요. 제자인데 기도를 하면서도 솔직히 해요. 나라가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답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
가끔은 답답하죠. 속상하죠. 아, 속상해요. 진짜로. 예. 네, 왜냐 뒤에 또 후폭풍이 분명하게 또 크게 터질 수 있다. 그러면 지금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. 지금 터졌을 때 시끌시끌 서로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지금 되게 조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그게 저는 좀 마음이 아파요. 그런 거를 보면. 네, 안 그랬으면 좋겠고 젊은 분들도 네, 마스크를 꼭 쓰고 증세 있으신 분들은 좀 안 다니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너무 절망하거나 그러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하는 것도 조금씩 더 지켜나가고 하면 뒤에 일어날 일도 막을 수가 있고 항상 그렇잖아요. 전 그런 것 같아요. 코로나 때문에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. 그래서 막 댓글 같은 거 물어봐요. 언제까지 하냐고. 그런 거 아니야? 이번 걸 잘 넘겨야 돼요. 진짜 지금 5월, 6월 되잖아요. 아, 가을까지 정말 다 이거 우리 잠재운다 잠재운다 생각하고 지금 조금 되게 조심해야 돼요. 정말. 그죠. 안 그러면 찬바람 불고 그 넘어가면서 내년 초 넘어가면서 진짜 크게 힘들 수 있어요. 맞아요. 여름 지나고 나서 이제 막 더 퍼질까 봐 걱정이에요.